괜찮았어요? 네. Was it good?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여서 알파벳에 송자, 점자 다 쓰더라고요. 까먹어 봤습니다. 네, 어쨌든 저번 주에는 소식을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줄여서 불렀었죠. 근데 이번에 한번 왕곡으로 가보자. 네, 영어의 끝을 한번 달려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네, 한번 왕곡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멋있었어요.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응. 좋아. 은하씨가 칭찬해주면 되게 기분 좋아하거든. 자주 해주는... 그걸 알고부터는 자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 웬만한 공연을 계속... 아니 진짜요? 칭찬 안 해주면 좀 삐질 때가 있어갖고. 진짜. 어쨌든 근데 이게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은하씨는 사실 가요보단 팝송을 훨씬 잘해요. 예. 알아요? 미안해요 또 말해서. 근데 진짜로 팝송을 되게 좋아하고 또 그래서 사실 저 혼자 왜? 너 뭐하니? 아시던 분을 좀 아, 그래요? 궁금해가지고 아 제가 팝을 더 못하거든요. 잘못 아시고 너 이러면 안 돼. 너 팝송 더 잘하잖아. 아니 진짜 제가 그 리허설 할 때 사실 여기 샘리스트에 괜찮니? 괜찮습니다. 샘리스트에 네. 없는 그냥 곡들을 막 이렇게 막 뭐냐 기타랑 이렇게 주고받을 때 저 되게 놀랐어요. 밥 먹으면서 와 얘 진짜 팝송 잘한다 하면서 불러주세요. 기대감을 높여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다음 곡이 제 팝송이에요. 팝송인데 예, 저번 주 영어로 약간 밑밥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번주 은하씨가 뭐 불렀었죠? 저번주에는 그 이 Fine Got You라는 곡을 네, 그렇죠. 했었어요. 근데 그 곡도 제가 처음 이제 중학교 시절에 좀 좋아했던 곡인데 근데 저희가 되게 노래방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쵸. 와, 엄청 다녔어요. 되게 유명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희는 이제 작은 슈퍼스타 K 같은 느낌? 어디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노래방을 다녔었거든요. 노래방 어때? 탬버린 같은 거 다 치고 아 그럼요. 간주 점프 일단 해놓고 아니 간주 점프래 점수 제거. 그치 점수 제거. 간주 점프는 안 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간주의 감정선을 느끼고 그치 그거 다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점수 제거 해놓고 무조건 노래 부르고 너 얼마나 잘하나 너 저번 주보다 얼마나 늘었나 약간 매일매일이 매주매주가 생방송 그래서 진호씨가 제가 칭찬하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진호야 이번 주는 너가 좀 공부도 하고 그러느라고 좀 못했던 것 같아 서로 막 별로야, 디스 막 하고 그랬거든요. 네. 서로 막 디스하고 막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막 약간 정말로 서로에 대해서 딱 냉철하게 평가하는 맞아요. 그런 자리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팝송을 막 많이 불렀었는데 그때 이제 이파인까지도 많이 그쵸 이파인까지도 많이 제가 막 불러달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잘하고 그리고 진호씨 또 인컴플리트라는 곡 아시나요? 시스코의? 네. 네. 그 곡을 또 박할랑게 또 잘 불렀어가지고 아, 그 노래 되게 힘든 노래죠. 그게 약간 휘성 1집에도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 이제 알려진 곡인데 정말 그게 또 몇 번 트랙이에요? 와 이거 또 네이버 찾지 마요 진짜 내가 알기로 13번 13, 14 10 아 이거 찍자 13 13 자 맞아요? 누가 좀 찾아줘 나 진짜 궁금해졌어 진짜요? 네. 13 아 틀렸다 언니 죄송합니다 진짜? 14였어? 아, 아깝다. 14였대요. 1집이라 깜빡했나봐. 그렇지. 타야. 그 다음에 이제 인컴플릿이랑 소식을 제가 제일 즐겨 불렀다면 은하씨는 If I Ain't Got You랑 네. 그리고 뭘 즐겨 제가 그때 당시 좋아했던 아티스트가 뭐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뭐 셀린 디온 이런 분들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 분들 중에서 머라이어 캐리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잭슨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마이크 잭슨의 곡이 있어요. 바로 I'll Be There이라는 곡인데 네. I'll Be There,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 있을게 네. 어떻게 말하나요? I'll Be There I'll Be There 여기 외국인 없죠?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렉이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맞아, 곳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없어. 아유 미대요. 이게 신경 쓰게 된다고요. 노래 계속 나오는데. 그럼 예. 한번 이은하 씨가 부르는 아유 미대요 어떨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